이제 몇 시간 후면 무술년도 저뭅니다. 지역민들은 오늘 하루 아쉬운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추억했는데요. 다가올 내년에는 더 큰 희망이 있길 기원했습니다. 최보규 기자입니다. 무술년의 마지막 날, 노후 경로당을 찾아 단열 작업을 벌이는 공무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. 예천군은 올해 의례적인 종무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. 회의실에서 하던 의례적인 종무식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장을 더 보살피는 일과로 종무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. 도심에 나온 지역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무술년 갈무리와 새해 맞이를 준비했습니다. 욕해도 해먹고 뭐 저게 그래도 사고 마지막 날이라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.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답답한 한 해를 보낸 상인들은 경기 활성화를 첫 번째 소망으로 꼽았습니다. 경기가 좀 안 좋아. 그 경기가 좋아야만 재래시장도 잘고 다 잘 텐데. 최저 시급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오르는 바람에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일이 잘 풀려가지고 모두 사업하시는 분들 뿐더러 모든 국민들이 좀 마음이라도 좀 편안해졌으면. 마음속 소망은 제각각이어도 목표를 향한 의지는 한마음이었습니다. 운동선수 생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좋은 결과 내서 좋은 선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 이곳 안동웅구공원에서는 무술년을 마감하고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는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. 특히 올해는 내년 3.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육사 선생의 유족 이옥비 여사 등 독립유공자 6명이 타종 주자로 나섭니다. 기해년 첫날인 내일은 도내 각 시군에서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도 열립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